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이란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1936년에 처음 시상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14년 동안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시상이 이어졌다. 필즈상과 비견되는 수학상으로는 노르웨이 학술원이 2003년 제정한 아벨상, 이스라엘 울프재단이 1978년부터 수여하고 있는 울프상이 있다. 이 세 개 상을 세계 3대 수학상이라고 한다. 필즈상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지만 만 40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노벨상보다 더욱 받기 어렵다. 필즈상에 나이 제한이 있는 이유는 업적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는 의미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다수가 수상하는 노벨상과는 달리 필즈상은 최대 4명까지만 동시 수상할 수 있다. 1901년부터 시상한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947명인 대비해 필즈상 수상자는 1936년부터 올해 2022년 수상자를 포함해도 64명에 불과한 극히 적은 수이다. 필즈상 시상식은 세계수학자대회가 열리는 국가의 국가원수가 필즈상 메달을 수상자에게 시상한다.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 및 필즈상 수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때 최초 여성 수상자 마리암 미르자카니가 나왔다. 수상자에게는 금으로 만든 메달과 15,000 캐나다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허준희 교수는 1983년 6월생으로 만 39세 나이에 필즈상을 수상했다. 역사상 위대한 수학자 64인 안에 든 허준희 교수의 업적은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최초의 한국계 수상자라는 것과 역대 아시아계 필즈상 수상자가 6명에 불과했으며 1990년 이후로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은 미국이므로 국가별 수상 실적은 미국으로 기록된다.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과 더불어 앞으로도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본다.